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해석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 네? 시장이 가다가 말았어요. 네, 말씀 주셨듯이 오늘 가장 기대했었던 쪽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뭐 2차전지 관련주들과 AI 관련주들의 반등을 기대하셨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 강한 상승 출발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고가 혹은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갔었다가 음봉 혹은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의 상승력을 좀 상승 동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또 몇몇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나 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란 판단이 들고요. 네.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잭슨홀 미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앞두고 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장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 우리 한미반도체가 역사적인 신고가 맞아요. 달렸잖아요. 네. 엔비디아 상승분을 좀 미리 당겨서 반영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되겠죠. 5시 한 30분 정도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바로 이어서 할 텐데 네. 컨콜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관측치 여기에다가 기입은 해봤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HBM의 주가 방향성이 또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로 보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공개가 이날 있고요. 솔트룩스 AI 컨퍼런스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올해만 엔비디아 3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간밤 월가의 시각이었죠. 네.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역시 엔비디아다를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해서 후공정 쪽이 좀 그래도 앞으로의 그 상승 업사이드가 좀 네. 열려있는 상승이라고 하기 그렇고 기술 발전의 업사이드가 있는 예, 그쪽이라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이제 HSBC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예. 상향을 했죠. 지금 얼마죠? 지금 469달러? 뭐 이 정도였던 예.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직 500달러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 자체가 60, 70%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세로 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나스닥 100 지수의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MACD 기준으로 하락이 나타나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술적 분석가들도 나오고 있는 MACD 것 같아요. MACD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나스닥 100이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증시의 쏠림 이 부분 자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이라는 미명 하에 주요 예.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끈 것이 엔비디아라는 점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일 것 같고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오게 된 계기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가이던스를 정말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너무 높은 눈높이로 예. 가이던스를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만족할 것인가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결국 이제 주가가 반응할 것이고 결국 그 반영 속에서 엔비디아가 방향성을 지금까지의 방향성이 아닌 반대 방향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단기로 그렇죠. 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돈이 쏠리는 현상이라고 했을 때 결국 예. 반도체 섹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자금이 반도체 섹터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이번 2분기 SK하이닉스 실적에서 DRAM의 ASP 상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요인은 HBM과 DDR5였습니다. 결국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DRAM.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른 주가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만들어낼 변동성의 확대는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것이 언제 나올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크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에
진척도나 집중도 자체가 AI에 쏠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음봉을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 근데 이제 이것이 예. 1%의 조정이냐, 오늘 10% 올랐다가 3%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조정이냐, 매수 타이밍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좀 더 기다렸다 사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적어도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에 대한 시점을 뒤로 이어나지만은 여전히 유망주로 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사실 어제 한미반도체의 시세가 증명을 했어요. 네. 조정이 오랫동안 이어져도 회복하는 건 한순간이다. 그렇죠. 한 2, 3일 정도면 다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쉬었는데 네. 간밤 급등하면서 그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그렇죠. 한 번에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쉬어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물론 지금 당장 이게 쉬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접근하는 전략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국내 최대 수혜주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것도 저는 주가가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열심히 엔비디아를 분석을 해서 엔비디아의 공식 판매처 어디고 내가 숨은 수혜주를 찾아봐서 예. 아 이거는 혼자 안 갔어 이런 예.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어차피 시장에 몰리는 수급 시장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최대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종목이 뭔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가의 상승률로 판단이 됩니다. 예,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을 무시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네. 기업들,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ISC나 아니면은 이러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는 리플로우 장비를 하고 있는 STI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세를 낸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관점 자체 그리고 최근 시장은 수급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그 잘 아시는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한 종목만 본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꼽는다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봐야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는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볼까요? 인공지능, 인프라는 반도체, 소프트웨어는 구동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겠죠. 하이포클로바 X 발표 D-3일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경쟁 우위 확신한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죠. 지금 외국에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국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네이버가 평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와 함께 뭐 카카오나 NC소프트도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언어 모델 데이터 자체가 이쪽이 많은 그렇죠. 편입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그 AI 중에서는 또 의료 AI가 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과 관련한 포인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많은 기업들이 LLM 이게 거대 언어모델.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AI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돈이 되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회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플랫폼에 사용하는 인원들을 바탕으로 네. 그러한 부분들을 BM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뭔가 이제 독창적인 혹은 조금 더 편리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유저들을 모으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최수연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하이퍼클로바 X가 다른 네. 언어 모델 대비해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효용성 자체는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 랩실이 그 가장 큰 규모가 아마 네이버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은 뭐 텔레콤 3사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쪽에 언어 데이터 모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사업이랑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약한 사람도 내 집에서는 이제 힘이 세지는 것처럼 그러한 네.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는 예. 이제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버와 엑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이 검색 점유율 자체가 구글과의 점유율 이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거 네이버 위기 아니야? 결국은 검색어 쪽에서 성장했었던 네이버가 네. 앞으로 시장을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은 독창적인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유저들을 다시 모으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플랫폼 검색 쪽에 대한 부분의 점유율을 다시 확고하게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의 소임은 어느 정도 네. 진행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는 이런 거 없어도요. 네. 지난 2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예.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만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수익 모델 가장 큰 비중이 광고인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광고 쪽과 쇼핑 쪽 이 두 개가 탑라인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섹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예. 뭐 실적 그러니까 돈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몰라도 결국은 이제 점유율 격차에 대한 축소 이러한 부분들이 네이버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쓰시는 검색 엔진이 뭔가요? 저는 네이버하고 구글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요즘 MZ세대에서는 유튜브로 바로 검색하더라고요. 영상 검색보다는 저는 이제 네. 이 해외 쪽 기업 내용을 볼 때는 이제 구글 검색을 거의 사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랑 같으시네요. 예. 예.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AI를 제외하고라도 네. 수익 모델이 탄탄한 네이버에 긍정 평가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쪽 볼까요? 네, 현 시점에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그러면은 2021년도 고성장 시기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주가의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씩 겹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네. 네이버에 대한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자, 다른 쪽 이제 AI 테마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마음 AI 등에 네. 예, 엔진 테마가 있고 지금 의료 AI 주는 불을 뿜는 그런 네. 장세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하시는 쪽은요? 네, 최근에 이제 뷰노, JLK, 루닉 같은 기업들이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꽤 조정들이 좀 나왔어요. 특히 루닉 같은 경우는 예.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제 또 불을 뿜는 기업이 하나 있죠. 딥노이드라는 기업이 맞아요. 오늘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포인트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 자체는 잘 아실 거예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의료용 쪽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쪽에 지금 가장 먼저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된 상황이고 이에 예. 따라서 하반기에 여러 병원들과 함께 그러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네. 매출이 반영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뇌혈관뿐만이 아니라 뭐 폐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척추 이러한 다양한 또 AI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선정이 될 때마다 매출이 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산업용 딥러닝 AI, 즉 이제 우리 비전 머신 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자동 검사 장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JLK나 아니면은 뷰노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딥러닝과 관련된 AI 산업용 경쟁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2,600억의 인수를 당했습니다. 예. 근데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의료용 AI 관련 기업들 뉴스 모멘텀과 함께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딥노이드라는 기업은 조금은 덜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시가총액의 부담은 좀 적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딥노이드 하나증권의 레포트가 AI는 메가트렌드, 네. 의료와 산업 AI를 모두 다 갖춘 업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목표가지 제시는 안 했는데 네.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AI의 탑을 딥노이드로 찍고 넘어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놈은 괴물인가 의심해서 미안하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다시 질주하는 에코프로 기사 제목이랍니다. 예, 2차전지 에코프로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고 최근 이제 2파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어제의 흐름을 좀 정리했을 때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수급의 주체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네. 어제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끌고 가는 장세였다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이끌었습니다. 장비주까지 마찬가지의 수급이고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어제 이제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면서 이게 네. 2차전지 전반적으로의 상승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좀 던졌었고요. 예.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2차전지 하려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드는 전일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대주전자재료 정도를 제외하고는 에코프로에 비견될 만한 주가 상승을 보이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최근 나오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2차전지 관련 내용군들이 산업 섹터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쪽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뭐 아까 봤듯이 뭐 ETF 쪽에 편입 수요라든지 네. 아니면 쇼커온 물량 그리고 패시브 쪽 자금의 에코프로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다 통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섹터를 접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달리는 말이 더 달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흐름이 이 패턴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네. 관점에서 대장주가 무엇인지는 계속 이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대장주임에는 분명하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에 투자를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주가 수준. 저는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에코프로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네. 이건 개인적인 예, 그렇죠, 그렇죠. 투자 성향이니까요. 저는 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요. 네, 포스코홀딩스를 이건 에코프로가 싫다라는 게 아니라 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이 정도 변동성을 감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 좀 제한됐지만은 이번 이제 이 저번에 이제 여러 가지 포스코 그룹사의 앞으로의 2차전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IR을 하면서. 예. 2030년도 에비타 마진을 얘기를 하면서 니침 쪽의 에비타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왜 네. 에코프로가 최근 에코프로 BM보다 좀 더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양극재보다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는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업사이클 쪽의 소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 업스트림 쪽의 소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압박을 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도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로 좀 천천히 봐야겠네요. 네. EBITDA까지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대장주는 에코프로 그러나 내가 산다면 가격 부담이 덜하고 앞으로의 재무구조가 더 기대되는 포스코홀딩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